예, 안녕하세요. 조정원입니다. 요번 1인 기업에 관한 강의 중에서 이번 주제는 저희들이 1인 기업, 이제 회사를 나오고 난 뒤에 1인 기업을 이렇게 세우면은 제일 고민되는 것이 바로 이 비용 문제예요. 비용이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뭐 사업자 등록하는 것은 뭐 비용이 들지 않는 거기 때문에, 물론 이제 등록 비용이라는 것은 있긴 있습니다. 등록 이제 매달 내는 그런 사업자 비용이 좀 일부 있습니다. 몇만 원 있는데, 그거 외에는 뭐 그렇게 비용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뭐 들지는 않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제 그거를 유지하는 데 드는 비용들이 그 짜잘한 것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큰 것들을 해서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특히 이제 뭐 IT 쪽에 있는 이런 콘텐츠 사업, IT 쪽에 있는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 좀 더, 자신이 직접 플랫폼을 개발을 하려고 한다거나 뭐 이런 생각들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좀 많이 복잡하게 이제 고민을 하게 되는 것이죠. 뭐 사업 초기 비용으로 뭐 몇천만 원이 있어야 진행을 해야 한다는 뭐 그런 이야기도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뭐 물론 뭐 임대를 처음부터 사무실도 임대 세울 때도 또 비용이 많이 들죠. 예, 그리고 매달 나가는 그러한 비용들, 뭐 이렇게 세금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 같은 경우를 어떤 식으로 조금 이렇게 해결하고 또 어떤 식으로 하면은 좀 빨리 일을 추진할 수 있는 생각으로 전환할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생그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 겁니다. 저도 요 비용 때문에 참 많은 시간을 고민을 했기 때문에, 예, 그거를 좀 경험을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제가 하는 사업은 이렇게 강의, 그다음에 이제 뭐글 쓰는 거, 그다음에 이렇게 집에서 어떤 온라인 강의 추진하는 거기 때문에 좀 상황에 따라서 다를 수는 있습니다. 예, 다를 수는 있어요. 자, 그래서 처음에 이제 생각하는 건 비용부터 생각을 하면은 일을 추진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선은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하면요. 고민을 많이 하는 거죠. 고민을 많이 하는 것이고, 또 성격 자체가 좀 완벽한 주의면은 더욱 일을 하는데 굉장히 일을 추진하는데 힘들어요. 그래서 저도 주위에 이제 뭐 회사를 나오고 난 뒤에 다양한 이제 대표님들도 만나고 다양한 업무를 하기 위해서 이것저것 고민도 많이 하고 이렇게 만나봤는데, 항상 이렇게 뭔가 완벽하게 추진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하고는 일이 잘 그렇게 되지는 않았어요. 그냥 제 성격은 좀 뭔가 빨리 했으면 좋겠다라는 거. 그게 1인 기업의 장점이잖아요. 이게 내가 회사 덩치가 크면은 위에 이제 프로세스하고 그다음에 경영진들의 그런 여러 가지 그런 의견들을 다 종합을 해가지고 이제 절차대로 해야 하기 때문에 사실 이제 일이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 며칠 뭐 생각한 것보다 좀 많이 늦어질 수는 있겠지만은, 1인 기업이라고 한다면은 그냥 말 그대로 자기가 생각을 하고 자기가 추진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어려운 것은 아니거든요. 우선 추진하는 거, 그냥 일을 하는 거부터 우선은 해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비용부터 생각하면 굉장히 일을 추진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비용을 생각하게 되면 이게 한두 푼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요거를 어떻게 비용을 또 마련하냐가, 이것 때문에 많은 시간들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최대한 1인 기업과는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그 관점만 조금 고민을 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면은 임대 비용도 줄일 수 있을까? 혹은 내가 어떻게 하면은 다른 어떠한 기타적으로 들어가는 그런 부대 비용들을 줄일 수 있을까?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중에서 내가 최소화한다, 이게 1인 기업과는 비용을 우선은 최소화를 해야만이 일을 추진할 수가 있습니다. 비용을 최소화할 수 없는 방법이나, 그냥 나는 정말로 돈이 많이 있어, 그러면은 더 좋은 거죠, 사실이요. 예, 돈을 더 많이 투자를 해서 빨리 나갈 수는 있을지언정, 만약 내가 비용을 없는데, 자금이 없는데 이거를 자꾸 너무나 어려운 완벽한 관점에서만 고민하게 되면은 굉장히 어렵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강의를 해야하기 때문에 우선 교육센터나 그런 것들이 필요한 거죠. 강의를 할수 있는 공간들이요. 근데 우선은 강의를 할수 있는 모임이나 아니면은 강의를 할수 있는 거, 저를 알릴 수 있는 거, 무료 강의를 하든지, 아니면 이렇게 사람들을 끌어 모아가지고 강의를 할 때도 분명히 여기에 대해서는 그 장소가 있어야 합니다. 사람들한테.
그렇게 장소가 있어야 하는데, 물론 이제 그 기타 자기가 알고 있는 어떤 교육센터, 원래 이제 교육센터하고 이렇게 협업을 마구 하고 있다면은 조금 저렴한 비용으로 빌릴 수가 있죠. 근데 교육을 진행을 하면서 제일 많은 비용들이 드는 것은 사실 임대비예요. 임대비가 제일 많이 빕니다. 그래서 사업을 할 때도 우리가 보통 그잖아요. 우리가 사무실을 차리더라도 임대 비용이 굉장히 많거든요. 한 달에 큰 비용 같은 거는 몇백만 원일 수도 있고, 아니면 적게 들여더라도 뭐 관리비까지 다 포함을 해가지고 적어도 5, 60만 원 이상 정도 혼자 지내더라도 그렇게 많은 비용들을 들여요. 그래서 혼자, 요즘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혼자 이렇게 1인 기업 아니면 디지털 노마드를 위한 그런 공간들, 공간, 쉐어 공간들이 있죠. 그런 공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여기서도 찾을 수가 있는데, 보통 이제 뭐한 달에 그냥 장소 이렇게 옮겨 다니면서 할수 있는 자리 같은 경우에는 뭐 20만 원 안으로 할 수가 있겠죠. 근데 그거는 정말로 이제 자기가 이제 어떤 개발이나 아니면 기타 어떤 외주 일을 받아와서 그냥 혼자 정말 노트북만 있으면은 할수 있는 일이라면 그게 가능한데, 뭐 강의를 하려면 사람들을 우선은 모을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한 것이죠. 그러면은 20명에서 30명 정도 모아가지고 공간을 빌리면은 정말로 하루에 많이 들 때는 정말 많이 제시하는 거, 가격을 한 20명 정도 해가지고 많이 제시하는 데는 하루에 한 40만 원, 50만 원일 때도 있어요. 그러면 40만 원, 50만 원이면은 뭐 5일 정도 내가 장기 이렇게 강의 같은 거 한다고 했을 때라도 좀 굉장히 많은 비용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몇백만 원이 들어가는 것이죠. 예. 그래서 솔직히 이 모임 공간에 대해서 뭔가 줄일 수 있는 방법들을 고민을 해야 하는 것이고, 오노포믹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오노포믹스 플레이스라고 이렇게 있습니다. 한번 들어가 볼까요? 같이요. 이렇게 플레이스 공간들이 있는데, 이런 공간들 중에서 우리가 이제 서울, 그 다음에 유료,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하면은 다양한 공간들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뭐, 중간룸이라고 해가지고 최대한 15명까지 들어가네요. 그리고 시간당 4만 원. 이것도 솔직히 그렇게 싼 비용은 아니죠. 4만 원이면은 시간당 4만 원이면은 뭐한 반나절이면은 4, 4, 16. 한 16만, 17만 원 이상 들어가고, 뭐한 6시간, 하루 종일 8시간 강의 한다고 하더라도 3, 40만 원 정도, 30만 원 이상 정도 들어간다는 소리겠죠. 이게 보통이 이제 이 정도 돼요. 이게 뭐 비싸지도 않고 싸지는 않습니다. 사실이요. 그리고 이제 도란도란 이렇게 이런 비즈니스 공간 같은 경우에도 1인 2,000원. 네, 그러면 20명이면은 1인, 아, 10명이기 때문에 1인 1시간이면은 2만 원. 뭐좀더더 가면은 3만 원 정도. 그러면 38에 24. 이렇게 24만 원 정도 하루 그 정도 들어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공간들이 이 중에서도 뭐 장소도 중요하지만, 장소 그 위치도 중요하지만은 그 위치에 맞는 최대한 뭐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 예, 최대한 저렴하게 활용할 수, 이거 괜찮네요. 예, 이로 저렴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을 좀 빌려서 적절하게 활용을 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자주 정기적으로 진행을 한다면은 그쪽 모임 공간 가서 이제 장기 계약을 하는 것이죠. 예, 장기 계약을 하면은 그쪽 공간에서도 만약 그게 뭐 임대비를 빼먹을 정도로 너무나 뺄 정도로 너무나 큰 금액이다 하면은 당연히 좋은 가격으로 서로 계약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스페이스클라우드라고 있는데 여기 잠깐만요. 여기, 아 제가 잘못 썼네요. 스페이스클라우드입니다. 스페이스클라우드. 그래서 스페이스클라우드라고 이렇게 치면은 제가 스페이스클라우드 뭐 가산 이렇게 검색을 하는 거죠. 여기는 이제 저희가 스페이스 클라우드로는 검색어가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뭐 강남 20명 이렇게 치면은 이제 강남에서 20명이 진행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인데, 여기는 좀 이제 파티룸 같은 경우다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 게, 어떤 강의보다는 좀 뭔가 이렇게 파티룸 식으로 세미나를 한다거나 이런 공간들이 좀잘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온오피믹스하고 조금 다른 분위기가 좀 많이 나오죠. 이런 거 괜찮죠? 오, 괜찮네요. 예, 그렇죠? 모임 공간 아니면 이게 스터디룸. 예, 시간당 1,000원. 괜찮죠? 강남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공간들. 예, 이런 공간들. 좋습니다. 예, 그래서, 대형 세미나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면은 시간당, 예, 굉장히 좋은 거죠? 이 정도면요. 25명에 보면은, 뭐, 1시간당 25,000원 정도면 굉장히 좋은, 사례입니다.
물론 이제 뭐 교육센터를 직접 임대를 해서 월마다 몇백만 원씩 내 가지고 하는 것도 괜찮은데 좀 비정기적으로 가면은 그걸 유지하려면 굉장히 힘들죠.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무튼 최소한 비용을 할수 있는 그런 것들을 충분히 활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요 비용 때문에 발목 잡히면 안 되잖아요. 자기 일을 하는데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이제 막 부가세, 근로소득세, 종합소득세, 아무튼 인원들이 자기하고 같이 할수 있는 인원들을 만약 그뭐 직원들을 한두 명 정도, 우리 1인 기업이라고 직원을 안 두는 건 아니거든요. 분명히 자기의 업무를 어느 정도 보충해 줄수 있는 사람들을 해야만이 이제 규모가, 1인 기업도 규모가 크게 움직일 수 있는 것인데, 그 부가세나 근로소득세나 종합소득세, 부가세 같은 경우에는 1년에 4번 됩니다. 예, 4번 내요. 그러니까 수입에 대해서는 내가 면세자가 아닌 이상은 부가세를 내야 하는 거기 때문에 항상 10% 계속 가지고 있으면서 내야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월마다 또 이제 그걸 분배해서 내기 때문에 1년에 4번 정도 낸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근로소득세나 그런 것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안에 이제 저희들 보험이 있죠. 예, 보험이 국민연금하고 또 이제 사대보험이죠. 예, 사대보험이 있고 하면은 그것도 이제 직장에서 어느 정도 부담을 해줘야 하는 것이고, 나중에 퇴직금도 고민을 하셔야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1년마다 한 번씩 종합소득세를 또 신고를 하고, 그 다음에 또 중간에 굉장히 짜잘한 뭔가들이 막 튀어나옵니다. 예, 뭔가들이 막 튀어나오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막 고민을 해요. 그러니까 내가 처음에 사업을 할 때 내가 얼마 정도, 한 몇천만 원 벌면은 얼마 정도 세금이 나오고, 이것도 세금이고 저것도 세금이고 머리가 아프거든요. 근데 저도 이제 몇달 동안에 그걸 고민을 많이 했어요. 물론 뭐 많이 벌어 그런 것이 아니고, 직장에서 다닐 때는 당연히 뭐 세금이 다 어느 정도 빠지고 나가기 때문에 제가 월급 뭐 이렇게 했더니 연봉이 한 5천만 원 정도 됐었다. 근데 이제 매달마다 했더니 한300 몇만 원 정도 나오는 게 나머지는 다 세금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세금이 많은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고 나중에 소득공제 할때 조금이라도 더 받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업할 때는 그걸 다 신경을 써야 하기 때문에, 예, 그 세금, 그 다음에 후불이죠, 후불. 예, 어떻게 보면 소득, 그 세금은 후불입니다. 예, 직장 다닐 때는 선불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나중에 관리를 잘못하면은 말 그대로 대출을 받아가지고 세금을 내야 하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이게 운영을 잘못하다 보면요. 그래서 이제 고민을 많이 해요. 그런다고 이게 일을 적게 받아야 하냐, 그래서 세금을 안 내려고 그 소득 구간을 피하면서도 내가 세금을 안 내려고 하냐, 그럴 필요는 없죠. 세금을, 저는 요즘 그래요. 세금이 거민되면은 차라리 세금을 내는 만큼 그냥 더 보시면 됩니다. 많이 일을 하세요. 예, 많이 일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 뭐 이게 몇백만 원, 500만 원 정도의 세금을 내야 한다, 그러면 500만 원치의 또 일을 어디서 구해오셔가지고 그냥 계속, 예, 우리가 까자라고 하죠. 예, 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을 차라리 많이 받아오시기 바랍니다. 없는 것보다는 일을 많이 받아와서 많이 소화를 시키시면서 앞으로 나가시는 것이, 좀더 규모를 점점 키우는 것이 좋습니다. 뭐 부가적인 이야기이지만은 소득이 좀더 많아진다고 해서 무조건 법인으로 또 전환을 하는 거는 아니에요. 100% 법인을 전환을 해야 좋다, 그것도 절대 아닙니다. 어차피 다 비슷합니다. 세금은 다 비슷하고, 개인하고, 개인 쪽하고 법인 쪽, 개인 사업자하고 법인 사업자는 성격이 달라요. 성격이 다릅니다. 그래서 저는 1인 기업 형태로 계속 간다면 굳이 법인을 세울 필요는 없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근데 이제 법인을 세웠을 때의 그 장점들이란 것은 이제 어디 투자를 받을 수 있다거나, 아니면은 내부적으로 어떤 연구소를 설립을 해가지고 조금 더, 조금 세금을 좀 이렇게, 저희들이 공제 받을 수 있다거나, 이런 것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그런 확대된 사업들을 하지 않는 이상은 그냥 1인 기업 했을 때는 개인 사업자도 나쁘지는 않습니다. 법인하면 더 신경 씁니다. 이 세금이든 뭐든 한번 뭐 몇 배로 세금을 더 아마 신경을 쓰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특성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선택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직접 개발해야 하는 거냐. 나중에 저는 이제 컨텐츠 유통 입장에서 제가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저도 사실 유통 플랫폼을 직접 개발을 우선 하려고 했어요. 저도 IT니까 주위에 개발자도 한번 알아보고, 그다음 디자이너도 한번 알아보고 했더니
견적이 뭐한 3, 4천만 원 이상을 부르더라고요. 근데 거기다가 매 달마다 이제 운영비가 있죠. 우리가 그냥 이게 돌아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운영비가 있으면은 또 그것도 운영도 해줘야지. 그 다음에 이제 뭐 이렇게 개인들 회원 가입 받으면 개인정보에 대해서도 관리를 해줘야지. 여러 가지 복잡한 사례들이 많이 발생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런 서비스를 한다면은 또 직원들도 자기 이제 혼자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유지보수도 해줘야지 하면 여러 가지 이슈들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유통 플랫폼 서비스들은 너무나 많아요. 지금도요. 사실 외국보다는 많지는 않지만 국내에서도 많이 이거 유통 플랫폼들을 요즘 많이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요게 사실은 온라인 강의라는 게 조금 이제 많이 그쪽으로 찾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유통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직접 이거를 잘 운영할 수 있는 사람들과 협업을 해서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가 많이 벌면은, 많이 벌 어차피 이건 매출 쉐어로 보통 하거든요. 매출 쉐어로 하기 때문에 내거 컨텐츠를 많이 팔아주면은 내가 그냥 직원 한명 쓴다고 생각을 하고 접근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같이 성장을 하세요. 그래서 이쪽 플랫폼이 굉장히 크게 성장을 해가지고 엄청난 투자를 받으면은 저한테도 좋은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저 유통 어차피 이 플랫폼은 컨텐츠가 없으면 돌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사람 그 이쪽 그서그 회사 입장에서는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컨텐츠에만 집중을 하시고 잘할 수 있는 거에만 집중을 하시고 나머지 유통이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같이 성장을 시키면서 거기에 대해서 매출 쉐어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규모가 굉장히 너무 많이 커졌다. 사실 굉장히 커져가지고 막 컨텐츠가 수백 개다 그런다면은 고민을 할 필요는 있겠죠. 고민을 할 필요는 있는데 저는 컨텐츠라는 것은 굉장히 많은 곳에 많이 뿌려져야 합니다. 많이 뿌려지고 거기에서 우리가 한 개의 유통 플랫폼에서만 되는 것이 아니고 최대한 10개, 20개, 30개 뿌려지면서 거기서 조금이라도 계속 어떤 수입이 구조가 발생을 해가지고 자연스럽게 자동으로 그것들이 뭉쳐져가지고 큰 시너지를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수입의 구조를 발생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유통 플랫폼을 찾아 한번 이렇게 연결을 한번 해보세요. 연결을 해봐가지고 이 플랫폼이 정말로 내가 가지고 있는 컨텐츠 특징을 잘 살려서 판매할 수 있을까? 예, 그런 것들 고민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컨텐츠라는 것은 영원하지는 않습니다. 어차피요. 계속 만들어줘야 하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든 그 자기가 만들고 1년 안에 최대한 많은 수입성을 가져와야 합니다. 그 뒤로는 이제 그거에 대해서 어떤 기회들을 노리는 거죠. 그 원래 가지고 있던 것들은 조금 더 대량으로 팔수 있는 어떤 기회들. 그 다음에 신규로 하는 것들은 좀더더 고급적인 것들을 만들어서 더욱더 이제 시너지를 발생할 수 있는 거. 예,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많이 고민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하면은 정말로 열심히 그냥 뭐 생각하지 말고 버시기 바랍니다. 기회가 있으면은 많이 버셔가지고 기반을 빨리 다지셔가지고 그때 조금 이제 수익 구조가 탄탄해지시면은 그때 인력들도 얘한테 투자를 많이 하시고 그 다음에 컨텐츠에서도 고도화를 시키고 예, 그런 것들을 계속 이렇게 단계적으로 가져주시면은 될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렇게 어떤 비용과 관련된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